이마수 역할을 했었던 배우 최준영입니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산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아, 사실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드디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 정말 뿌듯하고 기쁩니다. 우리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 우리 윤 대통령님 당선되시자마자 원래 미국 대통령들이 일본을 들렸다가 한국에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 가시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를 들리셔서 우리 윤 대통령님과 굳건히 악수하시고 한미 동맹 강화하시고 예? 핵에는 핵으로 맞서겠다. 예? 한미연합훈련 강화시키고 아니 지금 양산에 가 계신 분이 옛날에 저 위에 계실 때는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빵빵 쏴대는데 전 국민이 그거 미사일인지 뻔히 아는데 미상 발사체? 별 희한한다나 만들어가지고 아니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바이든 대통령 미국 돌아가실 때 쟤네들 또 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탄도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기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통령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선배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무대에 계신 여기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대통령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지켜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대통령 지켜드리기 위해서 여기 안산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이민근 후보님 시장 당선되시고 여기 시의원 도의원님들 후보님들 다 당선되시고 아울러 우리 김은혜 후보님 도지사 당선되셔야 우리 대통령 지켜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기 후보님 도의원 시의원님들 훌륭한 공약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번 무조건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님 당선되시고 우리 도지사님 당선되시고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 얼마나 편안하게 국정 운영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 대통령께서 경기도 지원 팍팍 해주시고 그래야 또 우리 김은혜 저 도지사님께서 우리 안산시에 지원 팍팍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 6월 1일 날 저도 아직 못했습니다. 이 선거운동 다니느라 아직 못했어요. 저 6월 1일 날 꼭 투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투표 못하신 분들 6월 1일 날 꼭 투표하셔서 아 앞서가고 있다. 이거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나 투표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투표하셔서 우리 2번 국민의힘 후보님들께 힘을 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도지사 누구? 안산시장 누구? 여기 오셨네. 네. 이번에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 있잖아요. 요 좀 전에 저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그 선거송 나왔어요. 아시죠? 이번에요 무조건 싹 갈아엎어주세요 여러분.